안녕하세요. 도룡제입니다. 오늘은 입술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벌린 입술을 그리는 거라서 이와 혀를 그리는 방법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중간에 중요한 스킬을 알려드리니까 영상을 넘기지 말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입술을 그릴 때 입술 주름이나 하이라이트 표현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기본적인 입의 구조를 이해하고 양감을 표현하는 겁니다. 윗입술은 이렇게 둥근 방향으로 입체감을 표현합니다. 아랫입술도 마찬가지로 둥근 입체감을 살려서 그려줍니다. 입술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반원의 입체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디가 닭발이나 튀어나왔다 이런 말 하죠. 이렇게 입술이 돌출되어 있는 모양을 파악해서 그려줍니다. 아랫입술의 돌출 방향입니다. 입술을 옆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벌린 입의 경우 이가 아래 위로 보입니다. 아씨, 아랫입술이 너무 튀어나왔네. 아랫입술이 튀어나온 사람도 있겠지만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겠죠. 옆에서 보면 이런 모양으로 돌출되어 있습니다. 도형으로 단순화해보면 이렇게 반원 모양이 됩니다. 이렇게 입술의 구조를 알고 그리는 건 그냥 모양만 따라 그리는 것하고는 결과물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구체적인 양감 표현을 하기 위해서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구분 지어서 1차 톤을 깔아줍니다. 혀와 이 사이의 안쪽 공간은 가장 어두운 색으로 그립니다. 아랫입술의 양감도 명암을 나눠서 톤을 깔아줍니다.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을 나눠서 톤을 올립니다. 입술의 기본적인 명암을 3단계로 단순화해서 나눠보겠습니다. 밝은 면, 어두운 면, 한 단계 더 있어야 되겠습니다. 4단계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밝은 면, 어두운 면, 밝고 어둠이 만나는 경계면, 그리고 역광입니다. 역광은 그림자를 강조하면 자연스럽게 표현됩니다. 단순화해서 톤 올리는 순서를 반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나눕니다. 밝고 어두운 경계 부분을 부드럽게 표시합니다. 어두운 면에서 가장 진한 부분을 찾아서 톤을 진하게 올려주면 역광이 자연스럽게 표현됩니다. 밝고 어두운 면의 경계를 중간색으로 자연스럽게 풀어서 둥글게 만들어줍니다. 역광은 그림자를 그리면 좀 더 강조됩니다. 이런 식으로 입체감이 생기게 입술을 표현합니다. 입술의 주름은 입술 둥근 방향으로 이렇게 세로 모양으로 생깁니다. 입술을 잘 관찰해보면 가로 모양으로 짧고 가는 결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잘 관찰하면 입술 주름을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혀의 양감은 이렇게 화살표 방향으로 둥근 입체감이 생기게 그려줍니다. 아, 뭔가 모양이 좀 그렇죠? 모양이 이상하니까 일단 화살표는 지우겠습니다. 입 안쪽을 어둡게 그릴 때 전체를 같은 톤으로 그리지 말고 톤의 강약 변화를 주면서 어둡게 그립니다. 그래야지 깊은 공간감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입술을 도형으로 단순화하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입체감을 표현할 때 원기둥을 눕힌 모양으로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어두운 색, 밝은 면, 역광, 그리고 그림자, 이 원기둥을 연결해서 입술 모양으로 만들어주면 입체감이 살아있는 입술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구조를 이해하고 톤을 올려야지 입술의 입체감을 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입술을 그릴 때는 입술 끝부분을 진하게 그려줍니다. 입술의 구조상 이런 식으로 입술 끝부분이 진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입술 그리는 방법을 사용해서 본격적으로 입을 그려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사람의 생김새를 칭찬할 때 이목구비가 뚜렷하다는 말을 많이들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그릴 때 인물을 돋보이게 하려면 너무 당연한 얘기겠지만
눈, 코, 입과 귀를 잘 그려야 됩니다. 귀 잘 그리는 법도 조만간 영상을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인물화를 그릴 때 사람들은 이목구비 중에서도 눈을 가장 잘 그리고 싶어 합니다. 눈을 잘 그리기 위해서 시간과 공을 많이 들입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을 아주 잘 그리면 인물화 그림이 확 살죠. 연예인들 성형할 때 눈만 고쳐도 얼굴이 정말 달라집니다. 눈이 예쁘면 다른 데는 별로라도 예쁜 얼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물화 수업을 해보면 눈은 온갖 정성을 들여서 그리기 때문에 비교적 잘 그리는 데 비해서 입은 좀 대충 그리거나 해서 입 묘사가 부족한 경우를 자주 봅니다. 눈 그릴 때만큼 신경을 많이 안 써서 그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입술 그리는 게 어려워서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눈은 눈동자나 눈썹처럼 선명한 부분이 많은 데 비해서 입술은 립스틱을 진하게 바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술 경계나 주름이 전체적으로 선명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기 어렵게 느껴집니다. 입술 묘사는 경우에 따라서 만화처럼 짙은 톤을 넣고 반짝이만 잘 그리면 웬만큼 예쁘게 잘 그려지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적인 얼굴을 그릴 때는 주름과 굴곡 그리고 명암까지 그릴 게 정말 많다 보니까 대충 생략하고 그리면 사실적인 예쁜 입술 느낌이 안 나고 반대로 하나하나 다 상세하게 그리면 주름투성이의 이상한 입술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단정하게 담은 입술도 자연스럽게 그리기 어려운데 입까지 벌리고 있으면 정말 그릴 게 더 많고 어려워집니다. 질감이 전혀 다른 이도 그려야 되고 혀도 그려야 되고 입안 공간도 자연스럽게 묘사해야 되고 거기에 축축한 침까지 표현해야 할 게 정말 많은 것이 입술 그리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초보자분들의 경우 입술 그리는 걸 너무 어렵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방법만 알고 연습을 좀 하시면 의외로 쉽게 그릴 수 있는 게 입술입니다. 톤을 깔고 움지르고 주름은 찰필로 모양을 만들고 반짝이를 그려주면 웬만큼 예쁘게 잘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쉽고 간단한 기교적인 부분도 배울 수 있게 영상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근데 기본기를 알고 그런 기술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과 기본기 없이 기교만 사용해서 그리는 건 그림 전체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입술의 기본적인 입체감 표현 방법과 주름 방향 같은 입술 세부적인 묘사를 포함해서 입을 그리는 데 필요한 기본기와 전체적인 구조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는 겁니다. 예전에 본 다큐멘터리에서 어떤 민족인지는 정확히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데 그 민족은 입은 먹고 말하는 데만 사용하는 거라는 전통적인 인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키스를 아주 혐오스럽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사실 입의 역할이 먹고 말하는 것과 키스 외에도 엄청 많은데 정말 고리타분한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술 처먹고 오바이트는 절대 못하겠죠. 사실 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합니다. 먹고 마시고 말하는 건 기본이고 노래하고 물건을 들기도 하고 싸울 때 물어 뜯는 용도로도 사용하죠. 테이프를 끊을 때라든지 잘 안 풀리는 매듭을 풀 때도 사용합니다. 오바이트 같은 배출도 하고 침으로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성인이 되면 이보다 좀 더 다양한 일을 합니다. 빨고 핥고 합니다. 술 빨고 술 취해서 접시 핥고 약 올릴 때 메롱도 하죠. 어쨌든 이렇게 하도 많은 일을 해서 혀와 입에는 늘 땀이 줄줄 흐릅니다. 침 아닙니다. 땀입니다. 짐 캐리가 주연한 마스크라는 영화에서 주인공 이름이 스탠리 입키스입니다. 앞에서 키스를 혐오하는 민족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생각나서 그냥 얘기한 겁니다. 스탠리 입키스. 헐. 인물화에서 입 그리는 게 어려운데 그렇다고 눈, 코, 귀는 그리기 쉬운가 하면 딱히 그렇지도 않습니다. 머리카락 그리는 것도 장난 아니게 어렵죠. 이목구비와 머리카락 그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거기다 표정도 살려야 되고 피부도 잘 그려야 되고 땅구멍에 털까지 아유 하기 싫어 그런 모든 부분을 사실적으로 그리면서 모델과 닮게 그리기까지 해야 돼서 인물화 그리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만큼 잘 그려냈을 때의 만족감, 성취감도 큽니다. 그림을 보고 감탄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는 것도 즐겁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을 그려서 선물로 줬을 때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행복하죠. 그 맛에 힘들게 인물화를 그리는 것 같습니다. 한때 입술이 예쁜 배우 하면 안젤리나 졸리를 말할 때가 있었습니다. 안졸리나 졸려.
안젤리나 졸리 입술로 성형하는 게 유행일 때도 있어서 여기저기서 사람들 입술이 딥다 부어 있었습니다. 입술이 도톰하게 보이게 하려고 입보다 더 크게 립스틱을 바르던 때도 있었습니다. 저요 끝까지 두께씨와 결혼할 거예요. 전문가들이 선정한 입술 예쁜 연예인 뭐 이런 기사를 보면 기본적으로 공통점이 입술이 도톰하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얇은 입술보다는 도톰한 입술이 호감이 가는가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림 그릴 때 두꺼운 입술과 큰 입을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크고 두꺼우면 연필만 많이 들고 좋아 그릴 게 많기만 합니다. 도톰함까지는 귀엽고 좋은데 안젤리나 졸리처럼 두툼하고 큰 입술은 솔직히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근데 인물화를 많이 그리다 보니까 요즘은 그런 게 덜해졌습니다. 두꺼운 입술, 작은 입술, 얇은 입술 모두 다 그리는 재미가 있습니다. 오히려 사실적으로 그리기에는 두꺼운 입술이 더 편하기도 합니다. 주름도 뚜렷하게 잘 보이고 넓어서 반짝이 묘사하기도 좋습니다. 그래도 현실에서는 썰면은 여전히 부담스럽습니다. 혀를 관찰해보면 늘 촉촉한 상태지만 그에 비해 표면은 매끄럽지 않고 혀의 부위에 따라 굴곡이 있습니다. 혓바닥을 그릴 때 이 세 가지 부분에 신경 써서 입체감을 살려서 그리면 좋습니다. 혀에도 유두가 있죠. 이 유두로 인해서 혓바닥 표면에 거친 느낌이 듭니다. 혓바닥 돌기를 연필로 일일이 그리기보다는 톤을 충분히 올려서 양감을 표현한 다음에 지우개를 사용해서 점을 찍듯이 두드리면서 지우면 혓바닥 느낌을 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떡지우개를 뾰족한 모양으로 만들어서 두드리듯이 지우면 자연스러운 혓바닥 표면 질감을 좀 더 쉽게 묘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관찰해보면 이가 아무리 깨끗하게 생긴 사람도 끝부분에는 요철이 있습니다. 아마도 음식물을 자르거나 가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요철이 있는 모양으로 진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의 끝부분을 깨끗하게 그리면 오히려 부자연스럽게 됩니다. 요철 부분을 잘 관찰해서 그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와 이 사이는 강하게 그리지 않는 게 중요 포인트입니다. 이 사이 라인을 강하게 그리면 이가 벌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이 사이에 구분이 가게 그리는데 최대한 연하고 부드럽게 그려줍니다. 이 사이 라인을 연필로 연하게 그린 다음에 찰필을 사용해서 정리하면 자연스럽게 표현하기 훨씬 쉽습니다. 찰필이 없을 경우는 휴지나 종이를 뾰족하게 말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는 자세히 관찰해보면 세로로 결이 있습니다. 세로 결을 지우개를 사용해서 연하게 지우고 휴지로 문질러서 보일 듯 말 듯하게 묘사하면 좀 더 사실적인 일을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상으로 입술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격려가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전체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